절대로 아이디어, 아이디어. 길을 막지 마셔요. 내 그리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씨. 더 할 얘기가 없습니다. 가자 유어라. 아씨, 내 말 듣겨 아씨. 가자 유어라. 예 아씨. 아씨, 아씨. 아이디어, 보낼 수 없어 아씨. 아씨, 아이디어. 아씨, 행복하셔요. 월이랑 한쌍의 원앙처럼 행복하셔야 합니다. 부디. 아이디어 아씨, 이리 할 수는 없음. 이건 아이디어 아씨. 마사오 아저씨, 이 월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럴 때 마사오 아저씨가 계시면 무슨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아저씨, 월이한테 한마디만 해주시라요. 예, 아저씨. 대검을! 대검을 어디니? 날려가 먹이다, 대검을! 아, 무슨 일이요? 어쩌셨네? 아시가르! 아씨가 떠나버렸대 젠숨. 아, 무식이 소리매. 어이 떠나다이. 아 떠나다이 아씨가. 아이고 덕성한테 들었지 이니. 아씨가 이렇게 떠나버렸대 젠숨. 아이고 어디로 떠났음. 어이 어디로 떠났음 아씨가. 아자비. 어이 뭐라. 아씨가 한 말이 참 말이지 이니. 아씨를 빨리 떠나버렸대 젠숨. 아, 어째 이러니 워라이? 어이? 아, 워라이! 아이고,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걱정 마시라 하지 말래. 오라바님, 오라바님 이 일을 알고 있습니까? 오라바님. 아씨 어디 계시는가? 예, 저 안방에. 마님, 나으니께서 듭십니다요. 오냐, 듭시다 해라. 오냐. 오냐. 무슨 일이십니까, 나으리? 연실한테서 온 소찰입니다. 제매한테 보낸 것입니다만. 연실이가 말씀이에요? 그렇소이다. 그 아이한테서요. 애미한테 보낸 것이라면 의당 애미가 읽어보아야지. 그래, 애미 읽어보렴. 나도 듣게. 예, 어머님.
밑에서 대체 무슨 일로 저리 황망히 내 당으로 드셨소? 저 한양 아시안대서 보내오신 서찰이요. 한양 아시께서요? 아이, 그려. 그래, 그러면 그렇지. 우리 연실이가 그 아이가 어느 가문의 뉘댁 자손인데 그럼. 어머님. 죽은 제아비의 명복을 빌며 평생을 수절하겠던 그 아이 마음이 얼마나 기특하냐. 그렇습니다, 어머님.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이 나라 조선의 아내자의 모습이죠. 부인. 내버려 두어라. 저것 또한 애미의 마음이야. 이 불쌍한 것은 집사는 이나만 계시냐? 아니 계십니다요. 내 당에 계십니다요, 집사는. 예? 내 당에? 아니 영감, 그 많은 재산을 어디에다 내놨다고요? 현수군에게 상의를 해서 학교를 짓겠다고 이렇게 전해왔군요. 아니 세상에, 영감. 또. 부인께서는 재물만 아깝다는 생각을 하시지 며느라의 이 갸륵한 정성은 아니 보인단 말씀이요? 학교를 세운다여 진범의 뜻을 이룬다는 소린 전 그리 탐탁질 않습니다. 그 재산은 어찌 됐든 장한 일인게요. 과연 내 며느리 답질 않소. 며느랄 여지껏 고생시킨 건 모두 영감 탓입니다. 그리 아셔야 합니다. 내 지인작의 암자를 지어주어 평생을 조용히 살게 해준다고 며느라에게 이르질 않았습니까? 그건 다른 것이요. 무엇이 다르단 말씀이십니까? 이 서찰대로라면 지금쯤 그 아인 부인께서는 자기 스스로 선택하는 일고 강요된 선택과 같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요? 예? 이번 일은 며느리가 스스로 선택한 일인 게요. 진범이도 구천에서 기뻐하고 있을 게 분명히. 왜요? 제 말씀이 믿기지를 않습니까? 아니 글쎄, 자네 말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공장을 가동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확장을 하느니 어쩌느냐 하는 게인가. 그러니까 문제 아닙니까? 아니 문제는? 그만큼 우리 공장에서 나오는 옷감들이 날개도 팔린다는 말씀 아닙니까? 어? 올라가시죠. 들어가셔서 자세한 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참. 오늘 해질녘쯤이면 윤실이가 당도할게야. 예?
아니 왜 이렇게 놀라나 윤서방? 아니 내자가 돌아온다는 말씀입니까? 저놈 내 누이 동생도 자네 용서했다네. 그래요? 아씨 누가 왔다고 이어라? 아씨 이름 덕세놈입니다요. 덕세가 들어오게 하렴. 아씨 어여 들어와. 덕세네까지도. 아씨 평안하셨습니까요? 여길 어찌 알고 무슨 일이라도. 저, 아씨 절 받으십시오. 그만두게. 예? 난 이제 옛날에 아씨가 아닌 게라 그런 거 하지 않아도 돼. 아씨 어이 그러셔요. 아씨 아니야 내 말 달리 듣지 말게. 덕세 덕세네 맛이야. 하루아침에 고칠 수 없다 해도 그런 거 하지 않아도 돼. 난 그저 암자에서 지압의 명복을 빌며 살아간 평범한 아나일 뿐이야. 그것으로 난 평온하고 행복해. 아씨! 아씨! 센사, 아무래도 주방장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무식이 문제 말이요. 이 모든 걸로 봐서 이젠 자네가 맡아야 할 것 같아. 쓸데없는 소리 말이요, 권도사. 무슨 소리야? 나는 양식부 일만으로도 벅차세요. 그런 소리 말이요. 그렇잖아. 내가 보기에는... 관두기요, 권도사. 고단하세요. 좀 쉬어야겠음. 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예, 예, 아,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각하. 예, 예, 아, 예,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예. 아니, 이런 영광이, 이런 영광이. 가만, 가만,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알겠어. 아, 머리상, 저 천군 어디 있나? 천군 어디 있어? 아, 저 조장님 말씀이십니까? 어, 그, 아까 사무실에 계신 것 뵀는데요. 사무실? 아니, 가만 있어, 이쪽에 앉지. 어. 그 말씀, 그 말씀 알아들을 예정글 영준왕 귀국 환영연을 준비하라는 오명이셔. 방금 이왕직 장관한테서 전화가 왔어. 그걸 무식이 소리요? 폐하께서 조선인 요리사의 솜씨로 만든 요리로 연애를 베푸시고 싶다는 의의를 내리셨대. 그리고 천영택 자네를 폐하의 도숙수로 첩지를 내리셨다는 거야. 주변님, 제가 폐하의 도숙수. 자네 조선의 제일의 요리사인 거야. 알아듣겠어 내 말? 사흘 후일세. 사흘 후.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께서 이 대가로한테 물려주신 가림에 이 칼은 선생님의 정신이요 선생님의 손길이지 않습니까? 대가로 인자 부끄럽지 않은 숙수쟁이가 되서리 나라님이 계시는 대궐로 들어갔네.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리던 내가 쌓아온 정성으로 나라님 수라를 받들게 되었어. 아, 안녕하십니까? 나가오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권도입니다. 아이, 관둔다산도 같이 들어갔네. 이 나뭇가리산도 같이. 아, 물론입니다. 물론입니다. 세인상께서 가는데 이 나카마라하고 곤도가 안 간다는 것은 의리에 대한 배신입니다. 네, 배신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센상을 따를 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라이, 무식일 하고 있네. 오라바이 날려 나오라고 하더라. 아니요, 내버려 두시라요. 오라바니 마사오 자식 이양 나누고 있을 겁니다. 어이? 선생님, 댕겨오겠소. 이 대가를 나라님을 위해 이 영태가 가진 모든 것을 바쳐서리 정성을 다해 음식을 만들겠음 선생님. 센사!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네, 정경하는 센사. 센사, 잘 잤소? 왔소. 자랑이다! 이렇게 하루 좋은 날 우리 길래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니, 태가. 쓸데없는 소리야! 내가 잘하겠다! 엄마야, 아바이, 댕겨오겠음. 오라이. 오라이. 오라바이. 2월이 태어나서 오늘처럼 기쁜 날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오라바니. 맞섬. 기가는 이 오라바이도 매한가지 아니겠소. 오라바니. 천영 대긴 들라. 천영 대긴 들라시오.
천영택은 들라신다. 이 몸을... 너를 가까이 보고자 함이니 잠시 들도록 하라. 천영택은 가까이 들라시오. 천영택은 가까이 들라 이루신다. 이 몸을... 무얼 하느뇨? 오명이 들리질 않느냐? 예. 마마, 이 몸을 이천한 것을 가까이 보시려 하시다니. 마마, 성은이 만극하여이다. 지체 말고 들라시오. 지체하지 말고 어서 오르라. 사람이 뜻을 세웠으면 반드시 그 뜻을 이루어야 하는 법. 넌 해낸 거야, 영태가. 넌 이루었어. 이루었어. 선생님, 알아봐야 나라님을 뵙소. 나라님을. 내 소원을 이루지. 내 소원을. 영태가! 영태가! 아바이, 아바이, 이 영태의 소원을 이루었음에. 이 영태의 소원을 이루었음에. 마마, 함경도 무산골 태생 숙수쟁이 천영택 아련이옵니다. 마마, 이리 가까이 오너라. 가까이 오랍신다. 뭐라고 있느뇨?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마마. 무얼 지체하느뇨? 마마. 어디 그 손을 한번 잡아봤으면 하느니. 조선 제일의 솜씨를 지닌 그 자랑스러운 손.
나부님이 나라님께서니 이 영택이 이놈 영택이 내 손을 잡으셨습니다. 이 수수쟁이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평생 내 일을 잊지 아야 할 것입니다. 잊지 아야 할 것입니다. 나라님을 위해 이 영택이 온갖 정성을 다할 것입니다. 마마마 상상 마마마 이 몸은 나라님의 것이었습니다. 마마 흘러가는 저